망했어요. 면선잡이네? 맞아요. 걔 왜 그랬나 몰라. 아까 들려주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. 아주 찬란했고 빛이 가득해 늘 가득해 베이비 모두 환호하고 다시 반해 저 형제 착하잖아. 날 못 믿겠으면 동정이라도 해. 나한테서 멀어지지 마. 내 옆에 있어줘. 네. 어, 지금 내 애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니. 라면도 종류별로 했네. 프로포리아 속 먹어서 기억에 3대 주위. 도와줘, 윤아. 이 얘기 왜 하냐고. 날 동정하라고. 장례식장에서 입관할 때 본. 결혼서약서 하루를 영원처럼 둘이 하나처럼 행복하게 사랑하겠습니다. 우리는 서로의 시작이었고 마지막일 것입니다. 내가 다가간다면 난 어떻게 생각할까. 용기 낼 수 보라한테 내가 대신 연락해달라고 했으니까. 아, 너무 가까이 나오네? 나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오늘 학교 안 가지? 그래, 이렇게 찍어보자. 아, 근데 그러면 빚으면 안 되는 게 안 보이잖아? 어떻게 보내야 할지. 아휴, 너 산불은 너무 심하더라. 나 한숨도 못 잤어. 제 터번 어때요? 제 터번 장난 아니죠? 너무 심심해서 집에 있다가 라이브 켜봤어요. 어제 머리 했어. 색도 좀 바꾸고 어제는 좀 이상하게 시간이 남더라고. 알았어. 잘 지내. 비즈, 맞아. 비즈 재료를 살 때 조심해야 돼요. 비즈 재료가 이게 일단 이것저것 다 사고 싶어서 눈이 돌아가요. 태연 씨를 소개합니다. 그리고 왼쪽. 축하합니다. 태연, 임창정 씨. 네. 안녕하세요. 태연입니다. 네. 정말 매력적인 가수분이죠. 태연 씨입니다. 있네요. 네 형 자리 네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. 네 형은 큰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.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.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넘어뜨려. 네 가정이 뭔데? 이거 뭐 난 터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 옆엔 없는데 아무튼 오늘 팔찌를 만들다가 마지막에 마감할 때 이렇게 땡기다가 그래서 한 주먹씩 사게 돼. 이거를 잘 거시기 해야 돼요. 저는 지금 아버지가 형의 죄를 덮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
형은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. 오늘은 성일 죽이려고 했고요. 말이 되는 소리를 해! 네 형이 뭐가 부족해서? 네가 그렇게 가진 게 많은데 네 형이 왜 그런 짓을 해? 아니, 원한 길로 가지 않아. 얼굴을 대여섯 번 봤을 뿐이고. 오늘도 팔찌를 만들었어요. 오늘도 팔찌를 만들었고. 정형제가 없으면 목표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. 뉴스에서 떠드는 영수증, 그거 내가 읽어줬어. 내가 잡고 있을 때 죽었어. 눈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걸 봤어. 내가 잡고 있을 때 죽었어. 눈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걸 봤어. 아니, 아니. 모르겠어요. 뭐라 해야 되나.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디자인이 아닌데 촬영을 하다가 계속 만드는 것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멈추고 더 집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. 어제 새벽까지 조금 만들다가.